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은 현대시 고정희 시인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시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사실은 현대를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많이 만나고 또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오늘 고정희 시인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입니다. 산업화로 편리한 삶을 살수 있지만 현대인들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기계가 사람들의 자리를 대신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소외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 현실이지요. 이로 인해 현대인들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많은 상처를 주는 요인들이 있지요. 현대를 살아가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 상한 영혼을 위하여입니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서는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잘리어도 새 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잎이라도 물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겨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맛되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서름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시를 한번 읽어봤고요. 이제 본문을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순천만에 가면 갈대밭이 유명하죠. 자, 그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이라고 시작하는데요. 상한 갈대는 상처받은 영혼, 고통받는 존재를 뜻합니다. 앞으로 대괄호 한개몇개 나오는데요. 같은 의미입니다. 시의 특징이 함축성을 갖고 있죠. 자,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상처받은 갈대라도 한 계절 넉넉히 흘리는 것처럼 우리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도 한 계절 우리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넉넉히는 갈대를 대하는 긍정적인 태도죠. 뭐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흔들리는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다죠. 자, 건의가 반복됩니다. 건의가 반복되면 운율감이 형성되겠죠. 자, 이 시에서는 이런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서 운율을 형성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뿌리 깊으면야, 뭐 아무리 상해도 뿌리가 깊으면야. 뿌리는 의지가 되겠죠. 마음, 또 튼튼한 내면입니다. 마음이 깊으면 밑둥이 잘려도 새수는 돋거니. 자, 요렇게 꺽쇠가 올라온 세수는 밑둥잘리어도는 우선의 고난 시련이 되겠죠. 자, 꺽쇠가 올라온 세수는 생명력과 희망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마음이 든든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자, 충분히 흔들리자는 고난의 맞서자는 뜻이죠. 고난을 피하지 말고 충분히 그 고난을 견뎌내자.
자, 상한 영혼은 상한 갈대하고 같은 역할을 하죠.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뭐, 가자도 반복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고통에 당당히 맞서는 대응 방식을 보여주죠. 고통에 맞서자는 거죠. 이걸, 이를 통해서 의지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고통을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설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고통에 흔들리며 고통으로 가자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자죠. 뭐, 고통을 회피한다라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통을 직시하면서 수용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가자는 청유형 의미가 되겠죠. 앞으로 가자, 뭐 하자, 이런 자로 끝나는 어휘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고통에게로 가자인데요. 자, 고통에게로 가자를 통해서 고통을 직시하면서 대면 마주하려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자, 대관령 상한갈대 상한영혼 부평초 같은 뜻이죠. 자, 부평초는 물 위에 뜨는 풀입니다. 자, 상한 영혼을 뜻합니다. 부평초 잎은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자, 부평초 잎이라도 물이 고이면 꽃이 핀다. 자, 물은 의지, 마음이 되겠죠. 자, 꽃은 어떠한 결과, 결실이죠. 자, 생명이고 희망이 됩니다. 자,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어려움을 만나도 마음 의지가 강하면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이 세상 어디서나 겨울은 흐르고, 자, 겨울, 꽃과 겨울은 같은 의미겠죠. 자, 이 겨울은 결국은 꽃을 피게 하는 물이 됩니다.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존재지 않습니까? 자, 따라서 고난을 밝혀주는 존재입니다. 자,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가자는 반복되고 있죠.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자, 가자 살 맞대고 가자. 가자가 살 맞대고 가자로 확대되면서 점층적인 의미를 보여줍니다. 자, 곧살 맞대고 가자는 고통을 받아들이자 이런 뜻이 되겠죠. 외롭기로 작정하면 이건 마음을 먹으면 이런 뜻이죠. 어딘들 못 가랴. 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자, 외로움을 받아들이면 앞에 뿌리 깊으면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어디든들 못 가랴. 자, 요 음운형이지 않습니까? 가랴는. 자, 음운형의 의미, 즉 서리법이 쓰였습니다. 어디든들 갈수 있다는 뜻이겠죠. 가기로 목숨을 걸면 지는 해가 문제라. 자, 역시 음운형의 의미죠. 지는 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목숨을 건다는 것은 비장한 태도, 또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겠지요. 자, 지는 해는 시련과 고통이지 않습니까? 어두워지면 힘들죠. 자, 지는이가 하강적 심상입니다. 심상은 시각적, 청각, 촉각, 후각, 미각도 있고요.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는 공감각도 있죠. 또 우리 해가 뜬다면은 상승적 심상이죠. 해가 진다는 것을 우리 하강적 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은 고통이여 살 맞대고 하자인데, 고통과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서름의 땅 훨훨 지나서, 자, 고통과 서름의 땅을 훨훨 지나서는 고통을 극복한 것이 되겠죠. 자, 이 고통은 현재의 어려운 삶이니까 화자의 현실을 뜻합니다. 자, 고통의 극복이고요.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자, 뿌리 깊은 벌판은 결국은 이 뿌리 깊은 것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이 되겠죠. 뿌리가 깊었기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벌판은 고통을 이겨내고 도달한 곳이 됩니다.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우리 팔로 아무리 막아도 바람은 불겠죠.
이 바람은 부정적인 시호로서 아래 눈물과 비탄과도 연결됩니다. 자, 영원한 눈물. 앞에 바람과 같은 의미죠. 부정적인 의미죠. 영원한 눈물은 없다. 무슨 뜻입니까? 또 영원한 비탄이란 없다. 자, 영원한 비탄, 눈물, 비탄, 바람은 같은 의미죠. 자,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이 부분은 고통은 사라진다. 고통은 일시적인 것이다. 지금 이 고통은 언젠가 사라진다. 희망적 심상이 되겠죠. 영원한 눈물이란 없다. 영원한 비탄이란 없다. 동일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서 운율감이 형성되겠죠. 캄캄한 밤이라도, 자, 캄캄한 밤이라도 고통의 상황이죠.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마주 잡을 손,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죠. 내 고통을 함께 할 일이죠. 함께 할 동반자입니다. 힘이 되는 존재죠. 그 깜깜한 밤이라도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뿌리 깊은 들판의 서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자, 영원한 눈물이란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후에 고통을 겪고 난 후의 성숙한 삶의 자세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갈래는 자유시고 서정시입니다. 자유로운 형식이고 개인의 마음을 담았지요. 자, 성격은 의지적이고 또 긍정적이고 낙관적 또는 낙천적이라고 해도 되겠죠. 희망적이고 또 역설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역설적은 좀더 특징을 설명할 때 참 할게요. 주제는 고통을 수용하는 성숙한 삶의 자세. 자, 우리 이 살아가면서 현재 만나는 아픔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면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자는 이런 뜻이죠. 자, 내면의 고통에 대한 포용입니다. 자, 우리 힘든 것도 다 받아들이면서 이해할 때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징입니다. 고통을 수용해야 극복할 수 있다는 역설적 인식. 사실은 우리 일반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수용해야 극복할 수 있다는 역설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사한 식구와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죠. 자, C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운율 있는 언어인데요. 자, 가장 기본적인 운율 형성의 방법이 바로 반복입니다. 자, 운율감을 느낄 수 있고요. 상징적 시어를 활용한 주제를 형상화했습니다. 상한 갈대 뭐 이런 내용이 많이 있었죠. 그 상처받은 어떠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청유형 문장으로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었습니다. 뭐 가자, 뭐 맞서자 이런 자로 끝나는 청유형 문장이 있었지요. 서리적이고 뭐 그것이 문제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점층적인 표현으로 고통에 맞서는 각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를 쓸때 염두에 둔 사람은 아무래도 상처받은 사람이겠죠. 다시 말하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 자, 그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그런 시입니다. 상한 영혼을 상징하는 시어들은, 자, 상한 갈대가 있었죠. 부평초입이 있었죠. 자, 시의 함축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입니다. 물과 개울 등불은, 물과 개울 등불은 꽃을 피게 하는 존재였죠. 자, 그래서 고통,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됩니다. 새순과 꽃은, 자, 새순과 꽃은 새로운 생명이고 또 희망찬 미래를 뜻합니다.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를 한번 볼까요? 의미의 반복이 있습니다. 의미는 거니, 자, 니라, 야, 이런 의미가, 종결 의미가 반복되어 있죠. 자, 의문이 반복이 있습니다.
리언, 리얼, 이응 등 울림소리가 쓰이고 있었죠. 통사 구조의 반복. 자, 충분히 흔들리며 가자도 있고, 뒷부분에도 나온 게 있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 있으나 영원한 없느니라 이런 부분이 있었죠. 대상의 인식 방식을 한번 볼까요? 자, 1년은 갈대를 통해서 고통에게로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년은 부평체의 피죠. 부평체의 피 나타나고요.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년은 뿌리 깊은 벌판. 자, 뿌리 깊은 벌판은 마음의 의지죠. 마음의 의지가 굳을 때 우리는 고통을 지나서 다다를 수 있는 벌판으로 간다. 이런 뜻이었죠. 고통과 서러움의 땀을 훨훨 지났습니다. 자, 점층적 구성을 보여주는데요. 갈대보다 어려운 상황인 부평초의 풀 제시를 했죠. 갈대는 뿌리라도 있지 않습니까? 부평초의 풀은 뿌리가 없지요. 자, 역설적 인식은 피하고 싶은 고통을 마주해야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한 부분. 자, 이게 역설적 인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점층적 구성과 역설적 인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점층은 시상의 전개 과정이 점점 넓어지고 커지고 강해지는 표현 방식이죠. 자,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가 점점 강렬해짐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점층적 구성에서는 역설적 인식이 바탕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일을 가까이 가서 맞서자는 태도가 바로 역설적 인식이 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점층적 구성이 됩니다. 자, 다음 시의 함축적 의미를 한번 알아보자 입니다. 앞에 하고 좀 반복되시는데요. 갈대하고 부평초는 고통받는 존재, 상한 영혼이죠. 상처를 갖고 있는 존재를 뜻합니다. 새순과 꽃은 희망이죠. 절망적 상황에 놓인 존재들이 이루어낸 결과물. 자, 새로운 생명력이고 성숙한 삶을 뜻합니다. 자,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희망입니다. 바로 우리가 마음이 강하다면 충분히 아무리 어려워도 새순과 꽃을 얻을 수 있다고 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정유형 의미와 음운형 의미가 쓰인 곳을 찾아보고 그 효과를 말해보자. 정유형 의미는 자죠. 충분히 흔들리자. 고통에게로 가자. 살맞대고 가자. 벌판에서 전부 자가 쓰였죠. 자, 이를 통해서 고통을 수용해야 극복할 수 있다는 역설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고요. 상한 영혼의 동참과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음운형 의미는 어딘들 못 가랴, 어딘들 갈 수 있다죠. 지는 해가 문제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이 부분은 서리법에 쓰였다고 할 수 있겠죠. 암담한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이를 통해서 시적 대상의 다짐과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대하고 있는 화자의 태도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자, 고통에게로 가자는 고통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는 고통을 견뎌야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또 견뎌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있고요. 고통과 서름의 땅을 훨훨 지나서는
그래서 고통과 서름을 땀을 지났으니까, 고통을 극복하여 한층 성숙해지고 견고해진 삶의 자세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이 작품은 마주 잡을 손. 마주 잡을 손은 나와 함께 할 손, 나와 같이 갈 손이지 않습니까? 버팀목에 대하여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는 선생님이 따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고요. 버팀목의 의미를 비교해 보고 깨닫게 된 삶의 가치를 이야기해 보자 합니다. 마주 잡을 손은 나의 고통을 함께 극복해 나갈 동반자를 뜻합니다. 나의 고통을 함께 극복해 나갈 동반자를 뜻하고요. 버팀목은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따라서 삶을 지탱해주고 살아갈 힘을 주는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를 통해서 우리 나의 동반자와 버팀목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 삶의 가치는 무엇일까? 유대감을 갖고 서로 도우면 시련이나 고통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 있는데요. 이것도 선생님 따로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꽃과 상한 영혼을 위하여 화자가 지닌 삶의 태도의 공통점은 흔들리며 핀다. 물도 역시 흔들리면서 성숙해 나간다. 이런 뜻이겠죠. 시련과 고통을 미래를 향한 하나의 통과점이라고 생각하고 당당히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공통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과 화자의 어조를 비교해 보자 합니다. 상한 영혼을 위하여는 단정적 어조, 확신에 가득 찬 어조, 명형형 어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은 우회적 어조, 좀더 부드럽게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두 작품 다 교훈적 의도는 공통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시가 되겠죠. 여러분들도 사실은 힘든 상황이잖아요. 힘들지만은 그 고통을 피하지만 말고 당당히 맞서서 헤쳐나갈 때더 강해지는 여러분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고성희 시인의 시 '상한 영혼을 위하여'를 봤습니다. 모두들 상처를 받고 있지만 그 상처를 당당히 맞서서 극복해 나가길 또 빌어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